유경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오전 질의에서 저 어머니의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끝에 해명을 하시는 게 좀 이상해서 또 추가 확인을 합니다. 아까 처제와 어머니 등 후보자 가족이 같이 살았다는 해명이 언론에서 그동안 하던 거하고 저희 의원실에 얘기하던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언론이나 저희 의원실에는 처제는 계속 살았지만 어머니는 병원 치료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처제와 시부모가 함께 사는 것이 서민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1년 3개월 동안 어머니가 같이 처제하고 실거래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 3개월을 다 계셨어요? 1년 3개월 다 뭐 언제나 계시진 않았고요. 예. 그러면 병원 치료잖아요. 그러면 병원 치료인데 뭐 어머니와 저 처제와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서민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그리고 돈 없는 서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임대주택이 있는데 딸이 대학 갔다고 해서 학교 근처에 방이 3개 있는 전세를 얻어주는 게 이게 서민이에요, 이게? 본인이 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나친 딸 사랑이 뭐 나은 결과에 대해서 송구롭게 생각합니다. 아니 딸은 그렇게 사랑하고 어머니는 사랑 안 해요 그럼? 뭐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짜 그거는. 그리고 지금 병원 치료를 했다 그러는데 병원 입출 기록을 추출할 수 있어요? 얼마나 병원을 다니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10년 전 일이 돼서요. 예, 좀. 예. 아, 기록은 병원에 있죠, 다. 예. 뭐 특별한 예, 기록은. 예. 그리고 저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병원 치료 때문에 수술 옮긴 건데 병원 치료하고 주민등록 이전하고는 무슨 관계죠? 그 주민등록을 옮기면은 병원에서 우선 배정 하나요? 인근 병원에서 우선 배정을 하나요? 저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위장 전입을 아까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캐나다 9개월 연 기간 동안에 엄마 아파트 주소지를 계속 두고 간 거 한 번 그리고 딸 추남 회피를 위해서 한 거 두 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현재 자곡동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5번, 6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딸 교육 때문에 아마 한 거로 추정되는데 5번과 6번 이 위장 전입이냐 실거주 위반이냐 하는 문제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5번, 6번에 대해서 왜 특적으로 저 배우자가 주소지를 옮겼나요? 5번 역삼동 레전드 힐스는 이제 원룸입니다. 그때가 이제 저희 딸 고2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그 학교하고 학원 다니기 너무 힘들고 체력이 딸린다 그래가지고 그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그런데 그 5번이 전세 보증금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예. 예. 그건 이해되는데 5번이 본인이 국세청장으로 부산에 가 있을 때입니다. 어? 그러면 여기 자곡동 LH에는 누가 실거주를 했죠? 아무런 거리낌 예. 없이 그러니까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면은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지난 제 기간이 예, 아닙니다. 부산 국세청에 있는 시기잖아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사이니까 공직 후보자께서도 그 원룸이라서 저희 진설하고 집사람은 저 자곡동에 있고요. 원룸에는 저희 딸 혼자 이렇게 있고 그럽니다. 그럼 예. 6번은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이 세 개잖아요. 법령 해석과 안내, 딸을 그렇게 사랑하면 시행하는 한편 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등을 통해 같은 경우도 국가의 뭐 전세 보증금 확정 때문에 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명의로 해서 계약자에서 그렇게 하는데 임대주택을 실거주를 하기 힘들었으면 임대주택은 팔고 이사를 가는 게 현 정부의 주택 간에 오르지 않습니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 뭐
저 딸에 대해서 너무 오늘 인사청문회는 뭐 이같이 중요한 책무를 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실거주가 제도적 가능한 기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이 정도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그 실거주는 거의 지금 안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저 부동산 자명 투자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아까도 우리 당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질문들을 했는데 조영매 의원께서 처제가 76년생인 34살의 처제가 이제 이것들 구입을 했죠. 그때 2억 3천을 주고 전세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전세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 전세 계약서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지금 못 찾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 재산 등록 신고서에는 그 당시 그 저런 내역이 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신고 내역을 제출을 해달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3천은 어떻게 지급했어요? 2억 3천은 이제 그 계좌 이체했습니까? 그 계좌 이체를 하고요. 그리고 그전 저 포스코 더샵에서 전세를 이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제 기억에 수표 그 집주인 수표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수표하고 계좌 이체하고 합쳐서 그때 지불했습니다. 가족 간에 현금 거래 한 거고 여기 청문회장에 와서 계좌 이체나 송금 내역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좌 이체는 안 되는 겁니까? 했습니다. 예. 예? 계좌 이체 했습니다. 그럼 계좌 이체 확인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2019년 5월 24일 날 공남버들 9억 7천만 원에 팔고난 뒤에 이 돈의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가 그 처제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 팔고 나서 그 이제 전세금 돌려주고 나면 남은 돈은 본인이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 2억 3천만 원은 15년도에 제가 자곡동으로 이사를 할 때 그 당연히 이제 제가 받았죠.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저는 아, 현금으로는 안 받았죠. 그때 제 기억에 예.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때 2015년도에 나오면서 그 2억 3천은 예? 계좌 이체에서는 그 이체 내역을 함께 해달라고요. 처음에 2억 3천하고 돌려받은 2억 3천을 함께 증빙서를 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